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거의 10년 10년 됐어? 네. 근데 이제 그만 살 거야? 네. 근데 지금 어제 오늘 그만 살려고 마음의 결정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월이 조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참고 살아볼까? 가정을 지켜볼까? 너무 많이 긴장했어서 근데 그거가 하다 보니까 안 돼. 이제 한계치가 다다른 것 같아. 근데 그만 산다 소리가 분명한 건 나와요. 근데 쉽게 금방 끝내지가 또 못하겠어요. 이혼을 해준대요, 근데? 아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지금 결정은 했거든? 근데 쉽게 이렇게 놓아주지도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는 싸움 아닌 싸움을 조금 해야지 정리가 될 것 같아. 여기 와서 울다 가는 거야. 참지 말고 울어댄다. 속이 새카매요. 나이가 본인이 젊은 나이잖아 지금 젊잖아. 근데 속 썩은 거가 뭐 한 50 먹은 사람처럼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거든. 근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나 혼자 끙끙 지금 앓고 있다가 터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만 사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아. 왜냐면 내 정신 건강에 내가 조금 더 우리가 행복하려고 같이 살잖아, 맞죠? 부부가 행복하려고 사는데 굳이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할 때는 그만 사는 것도 정리하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본인한테는 그 편이 더 좋을 것 같아. 왜 못 살겠는데? 그만 살라고 마음 다 정했는데 왜 못 사는 거 사실 뭐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딱 앉자마자 그만 살아요 소리가 나오고 이제 끝나게 생겼습니다 소리는 나오는데 쉽게 내 손을 놓아주지를 않을 것 같아서 싸움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 이혼을 하려고 하면은 협의 이혼이 안 될 때는 소송을 해야 되잖아. 그런 게 좀 보여져. 요즘 그것까지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원래 근데 잘 맞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나와. 근데 원래 이게 우리가 티키타카가 돼야 되고 아 하면 이게 돼야 되거든?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동안에 10년 세월 동안도 애썼다 이래. 근데 또 남자가 또 들어와 본인한테 지금 누구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 있으세요? 없다 가면 거짓말인데. 응, 연락하는 사람은. 있지. 근데 당장에 또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 거예요는 아닌데 잠깐 틈은 조금 둬야 될 것 같아. 다시 내가 누군가와 또 함께 손을 잡는다면 또 찢어질 수가 있겠어요. 선은 다 그어놓고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연락을 해도. 결혼은 안 할 거고 연애만 할 거고 이렇게 놨어. 아니 연애 생각도 없고 그냥 연락만 하자 이랬어? 어떤 남자가 연락만 하고 지내자고 합니까? 뭐 하려고 하지? 그건 내 생각이고. 뭐 데이트 하자고 하는데 계속 그냥 연락만 해? 남편 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근데 본인 자체가요 남자가 끊이지는 않아요. 언니 사주팔자가 그래. 남자가 끊이지는 않은데 나를 지켜주고 품어줄 수 있는 내 남편의 자리가 사실은 약한 사람이에요.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혹시 따로따로 사십니까? 아니요. 함께 살고 계십니까? 네. 근데 부모님이 그러면 함께 살고 있어도 사이가 막 뭐 누구처럼 막 달콤하고 달달하니 막 이렇게는 보여지지가 못하고 참고 산 세월이 조금 많이 있다 소리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걸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내 가정은 끝까지 잘 지키고 뭔가 그런 다부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뭔가를 종점을 찍으려고 할 때는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근데 헤어지는 거는 헤어지는 건데 누군가를 또 만나서 내가 뭔가를 또 하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 당장에는. 그리고 움직여져요. 변동이 들어와요. 본인한테. 이사를 하려는지 내가 계속 그 집을 지키고 있어요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조금 옮겨진다든지 변동이 조금 들어오는데 뭐 계획하는 거 있어요? 그냥 직장을 다시 해보려고 하던데 이사 계획은 아직 이사 계획은 없어? 내가 이제 뭔가 이 사람과의 정리를 하고 나서 내가 움직인다든지 내가 움직여지겠어 근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가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뭔가가 좀 고쳐가 좀 옮겨지는 게 보여져요. 그럴 생각은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제가 그냥 따로 이렇게 나오려고. 근데 그러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올해에
2024년 갑진년에 뭔가 옮겨지는 것보다는 내년이 다 됐어요 할 때쯤이나 해가지고 좀 움직여지는 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뭐 궁금해서 신청하셨어? 아, 궁금한 거 물어봐봐. 원래는 그냥 남편하고 이혼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게 내가 있고. 생각했던 게 그렇게 될까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그것도 있고 남편이 혹시나 뭐 여자가 있나 이제 이런 것도.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라. 그만 살라고 마음을 다 먹었는데 남편이 여자가 있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요? 여자 없으면 살 거야? 아니잖아. 그렇죠. 여자 있으면 어쩔 거고 없으면 어쩔 건데 내가 이미 마음이 끝났고 부부간의 연이 사실 끝났어요. 없어요. 그리고 말했잖아. 내가 정신 건강이 좋아지려면 차라리 안 사는 편이 낫겠다고. 속을 너무 많이 끓고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안 놔주니까 미치겠는데 말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일사천리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순환이 돼가지고 이혼하는 걸로는 안 보여지고 싸워야 된대.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는 말은 뭐 소송을 한다든지 뭔가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그래가 아니라 이혼하자 아니 왜 내가 너랑 이혼을 해야 되는데 싫어 나는 뭐 이렇게 되면 싸워야 되는 거잖아. 그럴 일이 분명히 있겠다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왔어. 그것도 그거고 이제 애기들이 있으니까 애기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누구한테 갈지. 근데 본인 자체가요 애를 아빠한테 줘가지고 막 이러기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애기 보낼 수 있겠어? 애기 보내고 나면 미친년 돼가지고 맨 울고 살게 생겼는데? 아 솔직히 둘째한테는 별로 애착이 없어요. 근데 이제 큰애한테. 큰애 몇 살 먹었어요? 10살이요. 둘째는? 둘째가 5살. 아이고. 그래서 그러면 애를 우리가 나눠가지고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게도 생겼어. 근데 아빠가 이 애들을 제대로 돌봐가지고 키우지를 못할 것 같아. 맞아요. 너와 내가 싫은 건데 왜 애한테까지 상처를 줘야 돼요? 그냥 본인이 언니야가 둘 데리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둘째는 아빠한테 줘버릴 거야? 그래서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면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애들, 말은 나오겠어. 하나씩 하나씩 나눠가자 소리는 나오겠는데 애가 물건도 아니고 왜 나눠가자야 되는데. 함께 해주고 본인이 책임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빠가 끝까지 애들을 막 사랑으로 달갑게 달콤하게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애 둘을 차라리 내가 데리고 그게 올까? 맞을 것 같아. 이 생각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게 또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혼도 안 해준다고 하는 마당에 애도 내가 둘 데리고 간다 하면 좋다고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게 걱정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얘기를 알아듣게. 맞잖아. 아빠가 더 잘 키운다고 하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를 못할 거가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맞지? 그쵸. 우리 애기도 5살이다. 안타깝다. 근데 웬만하면 가정을 지켜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버겁고 힘들대. 그러니까 그냥 아닌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편이 맞을 것 같아. 근데 싸워서 내가 애를 또 그럼 내 품 안에 기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아휴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울으려면 소리를 지르면 좋든가 계속 눈물만 뚝뚝뚝뚝 떨어뜨리면 더 답답하고 머리 아파요. 엉엉 울어야 돼.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속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울어야지 개운하단 말이지. 후련하잖아. 근데 하면은 머리 아프다. 털이 빨리 들었던 사람이고 속이 깊은 사람이고 따뜻하고 정 많고 착한 사람이거든 본인 자체는요. 그런 사람이야. 누구한테 막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못 되고 내가 원리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뭐 이혼한 게 흠도 아니고 사실은 아닙니까?
맞잖아. 그 흠은 아니고 그 잘못한 거 아니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는 거를 그만했으면 좋겠어. 본인이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 내가 조금 참아보면 괜찮을까? 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까? 그게 너무 많은데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더 좋겠다라는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제가 희귀병이 걸렸는데, 이게 좀 지금 현재? 응. 근데 정보로 조금 많이 다녀보셨어요? 응, 좀 그러니까 이 집도, 이 집안도요, 일반적이지는 못하거든, 사실은. 바람이 많이 부는 집은 사실이야. 많이 들어봤지? 가물이 많아요, 뭐가 어찌?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뇌 타고 태어난 48자에 내가 병이 걸리라는 게 들어있으면 걸려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 내가 병에 걸리고 아프고 문제가 됐을 때는 왜 그런지,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내가 이렇게 병을 얻었는지도 아셔야 될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아프라는 팔자를 갖고 태어난 건 아닌 것 같고, 이지가지로 거기에서 뭔가 영향력이 있는 걸로 내가 조금 몸이 조금 아픈 걸로 보여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래서 아프면 아플수록 계속 안 나요, 이게. 어디야? 무슨 병인데? 면역력인데, 베체트병이라고 이제 혈관이랑, 그 다음에 이제 척추 근육 이런 쪽에 염증 같은 거 생겨가지고, 뭐 통증이나 아니면은 피부 이런 거, 그런 걸로 이제 궤양 이런 거 따고.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뭐 신받아야 될 소리를 누가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땐 그런 거로는 안 보여져요. 이거 신병은 아닌 것 같거든. 예, 심는 안 그건 받은. 아니야. 그건 아닌데 내가 그만한 것들을 몸으로 되게 지금 치고 받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뭐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확실하게 이게 나오는 진짜 거는 귀신 좋아하다. 맞지? 병원에서 원인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귀신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확실하게는 뭔지는 모르고 그냥 그 병의 증상만 있으니까 그 병이라고 판정받고. 그럴 때에는 점을 많이 보러 다녔으니까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알겠지? 내 자리가 따뜻하고 편안하려면 내 조상의 자리도 따뜻하고 편안해야 되고 뭔가 보는 바람들이 없어야 되고 내가 온전하게 방어막을 쳐가지고 가야지만이 내가 평탄하게 갈수 있는데 그런 바람을 내가 막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흔들리겠지. 비가 막와 맞아야 되고 어떻게? 좀 흠뻑 젖겠죠. 그런 것들을 방어를 하면서 사실은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본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야지 병원에 가도 약발이 맞고 약을 먹으면 약발이 맞고 침을 맞으면 침발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형국이니까 그 바람 먼저 잠재우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아. 내가 아프대요. 이유가 없대요. 그냥 아프대요. 그럼 내가 뭐 신을 받아야 돼? 아니. 그렇게는 안 보여지고 내가 그런 바람들을 맞고 나서 병원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뭔가가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그게 치료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이지가 좀 힘들다. 몸도 아프고 원인은 모르겠다제. 이혼은 해야 되겠고 내가 지금 뭐 마음이 진짜 찢어지고 갈기갈기 편함이 하나도 없다. 애들은 또 어떻게 되면 생각해 보니까는 또 엄마 마음으로서 찢어지고 미치겠다. 근데 어차피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몫인 거라 그거는. 소리를 내서 울어라. 계속 눈물 흘리지 말고 죽겠다. 답답하다 내가. 대신 울어주고 싶다 그냥. 언니야, 근데, 뭐, 내가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럼 당장에 죽겠어요? 아니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져요. 근데, 어쨌든 건강해야 되고, 아프다 하니까 찝찝하다, 애가. 맞잖아.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니라고 하고, 이게 희귀병이라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데, 그런 거를 조금 염두해보고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죽겠어요. 오늘 내일 죽지 않아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일단, 마음의 병부터 조금 고쳐야 되겠어. 맞잖아. 근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정신 건강에 좋으려면 그만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살으려면 그만 살아야 되겠다고. 오뚜 무당이 신랑이랑 그만 사세요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사실은. 이 가정 지키세요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이제 자살 시도도 하고
본인보다 내가 나이가 좀더 많잖아. 내가 언니잖아. 언니야가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그만 살으라고. 알겠지? 내가 목숨까지 끊어가면서 너랑 살 이유가 없다. 그만한 남자도 아니고. 응? 그럼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애기들 데리고가 아니라 남자는 분명하고 또 있어요. 다른 남자가 아기의 아빠가 되어줄 순 없어. 근데 함께 뭔가를 할 때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고 손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애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니,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일단 내가 살라니까는 그만 살아야 되겠고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방면이 좋을 것 같아. 근데 올해는 이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내가 뭔가 나가가지고 동 떨어지는 것도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내년이나 조금 됐다 소리가 나올 때 그 연도 조금 끊어질 것 같고 그때 내가 뭔가 움직임도 그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느려지고 안 되지가 아니라 올해는 천천히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혼도요 시기가 있어야 되고 인연도 끊어지는 시점이 되고 시기가 돼야지 끊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그게 좀 힘들어 보이니까 그냥 지금 서서히 준비하는 과정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네. 이쯤 하라 마음 아프다.